자, 수업 좀 하겠습니다. 3단원에 나오는 어휘들 중에 중요한 것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ar of가 나오고 있는데요. appear of는 그렇게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뭐, appear of pants, 뭐, appear of glasses, appear of gloves, 이런 식으로. 그니까 바지 한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A pair of pants, a pair of glasses. 안경 하나를 a pair of라고 합니다. A pair of gloves. 그러니까 장갑 한 켤레 이러겠죠? 뭐 a pair of shoes. 신발 한 켤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뭐 신발 한 켤레, a pair of shoes, a pair of pants, a pair of glasses, a pair of gloves 이렇게 하는데요. 뭐 어페어 오브 커플즈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커플 한쌍 이런 뜻이거든요. 한 쌍의 뭐뭐란 뜻입니다. 한 쌍의 뭐뭐. 근데 주의해야 될건 얘가 문법적으로 주어로 사용됐을 때 얘를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A pair of shoes are 해도 되고 A pair of shoes is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pair of 복수 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뭐다? 단수 취급 오케이, 복수 취급 오케이라는 거. 됐습니까? 요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어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a pair of 뭐 많이 쓰이는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뭐 make a pair of 뭐 짝을 맞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rest on 동사의 덩어리인데요. rest on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서 쉬다 라는 뜻입니다. 뭐 rest on the hill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st on the hill 언덕 위에서 쉰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뭐 rest on the ledge 뭐 벽면 이게 뭐 벽면 장식이니까 뭐 벽면 장식 위에 놓여 있다. 뭐 rest on the porch 베란다에서 쉬다. 그다음에 disturb는 중요 어휘입니다. disturb는 중요 어휘고 disturb는 보통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보면 뭐 문에다가 don't disturb 이렇게 붙여 놓으면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호텔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침에 청소하고 또 이제 침대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소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Don't disturb 하면 뭐 하지 마시오?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disturb는 일단 방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잘 알아둬야 될게 뭐냐? 얘가 동사니까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idiom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disturbing 하면 방해하는 이란 뜻입니다. 방해하는. disturbed 하면 무슨 뜻이겠다? 방해받는 이란 뜻입니다. 방해받는. 뭐, disturbed 이렇게 하겠죠. disturbed 이런 식으로 하면 방해받는.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말이에요. disturbing 하면 방해하는. 뭐, disturbing noise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disturbing noise 하면 어떤 소음? 방해하는 소음. ing는 뭐뭐 하는이고요. ed는 뭐뭐를 당한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방해받는이고요. idiom은 disturbing은 방해하는 이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방해하다 disturb이었고요. 여기 이제 타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disturb a person's study 뭐 공부를 방해하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에 furthermore. 자, furthermore는 중요한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furthermore의 뜻은 뭡니까? 게다가란 뜻이죠. 게다가. 게다가.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urthermore가 게다가란 뜻이니까 같은 말꼭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moreover죠. moreover 써두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moreover besides 아시죠? besides in addition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접속 부사로서 뭔가 첨언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뭔가 덧붙이고 싶을 때 됐습니까? Okay, furthermore. 그래서 앞뒤로 비슷한 말이 나올 겁니다. furthermore 앞과 furthermore 뒤에 뭔가 예를 드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거 얘랑 A랑 disturb furthermore 앞에 있는 A라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와 뒤에 나온 B하고 둘이 어떻다? 비슷한 관계일 겁니다. furthermore 문장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 나오고 있죠. as well, in addition, also, besides 이런 것도 같은 말들이고요. M은 없나? 다음 옆에 나오는데요. Furthermore, the death penalty provides a sense of closure for the families of victims. 게다가 뭐 the death penalty 사형 제도죠. provide 준다. A sense of closure 마무리의 느낌을 누구한테? For the families of victims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사형 제도가. 그러니까 뭐 앞에 사형 제도에 이게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 제도의 좋은 점 얘기했으니까 furthermore 앞에도 사형 제도의 좋은 점을 얘기했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을 연결시킨다. 그다음에 whether가 나오겠네. whether 하면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가장 대표적인 뜻이 그런 뜻이고요. 예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hether. 자, whether it's art, whether it's housing, whether it's what amount of shopping. 그래서 뭐 그것이 예술이 되었건 주거 공간이 되었건 그것이 쇼핑 공간이 되었건 무슨 상관이냐? 이거 whether는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는 양보의 부사절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건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이럴 때는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say whether this guy understands or not?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알다란 뜻입니다. no say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남자가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지 요게 이제 인지 아닌지고요. 요럴 때 암만 길어봤자 이때는 위에는 양보의 부사절이라 했죠. 근데 이때는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요거 whether가 인지 아닌지일 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아둬야 될게 바로 뭐다?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 How do you say 더하기 whether does he understand죠? Does he understand? 그러니까 how do you say 하고 그 다음에 does this guy understand를 합치면 뭐 this guy 남자니까 he로 하겠습니다. Does he understand 하고 합치면 그는 이해했니가 되겠죠. 이게 직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how do you say 하고 does he understand를 합치면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쓰겠죠. 이때 whether는 if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때 whether는 if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예문? How do you know when he's looking at something whether it's real or not?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냐?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뭔가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양보의 부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리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겠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가상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냐? 알수 있겠냐? 뭐 이런 문장입니다. 예문들 많이 보는 게 좋죠. How do we know when we're looking at something whether it's real or not? Whether it's real or not. 그것이 real인지 or not인지. Whether 같은 경우에 or not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거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damage. Damage는 명사와 동사로 사용될 수 있고, 동사로서는 손상을 입히다. 명사로서는 손상이라는 뜻이죠. Damage. Damage. 동사니까 마찬가지 어떤 형태로 쓰일 수 있고, damaging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amaged. 이렇게 하면 손상을 입히는 이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손상을 받은 이라는 뜻이겠죠. 동사니까 ing형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입장받긴 어떤시 뭐뭐를 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ecific. Specific. specific은 중요한 단어죠. specific의 뜻은 같은 말이 뭐다? certain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certain.
특정한 이라는 뜻이죠. 특정한 뭐 specific color 이렇게 쓰겠죠. specific color, certain color 특정한 색깔 이라는 뜻이겠죠. 특정한 색깔 specific.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ly 붙여서 specifically 이렇게 사용하면 특정하게 콕 집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구체적인 특정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뭐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문장에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pecific이고요. certain하고 같은 뜻이다. 특정한 색깔. 뭐 for a specific reason, 구체적인 이유로, 특정한 이유로 이런 뜻이겠죠? For a specific reason, a specific requirement. Okay, 특정한 요구사항, 필요한 것, a specific requirement. 그 다음에 뭐 a way of life specific to Korea. A way of life specific to Korea. Okay, 그래서 생활 방식이죠. 생활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한국의 특유한, 특정한. 콕 집어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뜻입니다. 콕 집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distract. distract. distract도 마찬가지 동사고 distracting의 의미와 distracted의 의미. 일단 distract의 뜻이 뭐하다? 오케이. 관심을 돌리다라는 뜻이죠. 관심을 돌리다. 산만하게 하다라고 하죠. 산만하게 하다. 뭔가 집중하고 있는데 distract 하면 집중 못하게 하는 걸요. 집중을 못하게 하다. 산만하게 하다. 그러니까 distracting은 산만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고요. distracted는 보통 사람이랑 같이 쓰이겠죠. 산만하게 되어진 뭐 distracting 사운드 때문에 산만 ing형은 뭐뭐 하게 하는 이라 했죠. distracting 사운드 때문에 I am distracted. 난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distract. distract. 산만하게 하다니까 distracting 하면 산만하게 하는 distracted는 산만하게 되어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distract라는 녀석 단어도 살펴보면요. 여기에 this하고 tract가 합쳐진 거고 tract의 뜻은 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당기다, 당기다, 끌다 이런 뜻인데 this가 붙으면 반대말이죠. 반대말. 그러니까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집중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attract죠. attract. 그러니까 attract,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죠. 내용시키다. attract. 이제 tract가 붙으면 뭔가 잡아당기는 tract의 의미가 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attract 하면 매혹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stract 하면 반대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 오케이. 예문을 좀 보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거 있네요. The television distracts me from my study grief.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스터디로 하면 좋겠어요. 스터디. 뭐 얘는 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distracts. 산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누구를? 나를. 뭐로부터? 나의 공부로부터. 그러면 이건 같은 표현이 I am distracted 이 말이죠. 내가 산만하게 되어 당했으니까 I am distracted because of the televis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1형은 되어진이고요. 그 다음에 ing형은 distracting 텔레비전 때문에 I am distracted. 중요 어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또 뭐 if you are not getting distracted from electronics you can focus more on enjoying your time with family. 그러니까 if you are not getting distracted from electronics you can focus more on enjoying your time with famil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여기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ED형 왔죠. ED형. 그러니까 ED형이니까 당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산만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예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ut A in danger 하니까 뭐 A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겠죠. put A in danger, A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put A in danger 뭐 위험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죠. 이런 내용이 있네요. plus you're going to put in danger 네가 뭐 the life of other colleagues 다른 동료들의 생명을 네가 put in danger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put A in danger.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H가 보통은 쉬 소리 나는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는 쉬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brochure라고 발음합니다. brochure, 브로추어가 아니고 브로셔. 브로셔. 책자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책자라기보다 어떤 광고를 위한 책자를 브로셔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위한 책자를 브로셔라고 얘기합니다. 브로셔. 그래서 안내서, 소책자 이러죠. 그래서 프랑스어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holiday brochure 이러고 있네요. A holiday brochure. 여행 상품들을 쭉 안내하는 그런 작은 책자겠죠. 예, 그런데 뭐 Yet all of these innovations. That's what they said in the brochure. 예, 브로슈어 뭐 광고에 다 나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브로슈어에 다 있던 얘기다. brochure. 오케이, 그 다음에 either A or B입니다. either A or B는 우리가 병렬 구조 이러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병렬 구조 뜻은 A 또는 B 둘 중 하나란 뜻이죠. A 또는 B 둘 중 하나이고요. 이 녀석이 어느 부분에 사용됐을 때, 이 녀석이 주어에 사용됐을 때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이 B 자리에 있는 녀석한테 맞춰줍니다. B가 전체의 문법상 주어 역할한다. 예, 간단한 예문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표현은 이런 얘기. 너 또는 그녀가 그를 너 또는 그녀가 그를 뭐 너 아니면 너 그녀 두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런 표현할 때 either you or she 한 다음에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다라는 put을 쓸 건데 요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3인칭 단수니까 put him in danger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을 그녀 또는 네가 그를 위험에 처하게 했어 이럴 때는 either she or you겠죠? 그쵸? 그럼 이때 you한테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she가 왔을 때는 여기에 she에 맞춰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요. 예문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네요. 예, 본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enior citizen, senior 하면 연세가 지긋한 이런 뜻입니다. senior citizen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말하는 거죠. senior citizen 어르신. Senior citizen. Senior citizen. Senior citizen. 뭐 senior 하면 나이가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senior의 반대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senior의 반대말은 나이가 적은 이란 뜻이고요. junior. junior. 뭐 junior는 2세의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나이가 적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senior, junior. 반대말 관계고요. 그래서 예문 뭐가 있을까? 예.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n society is that many senior citizens are having trouble supporting themselves.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 So, Korean society, 한국 사회 가장 더 중요한 문제들 중 한 가지는 이게 one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That 완벽한 문장은 대수로 잡아볼까요? That many senior citizens are having trouble. Have trouble doing 이란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데 곤란을 겪다. Have trouble support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n society is that many senior citizens are having trouble supporting themselves. Senior citizen이란 표현이고요. citizen이란 단어는 뭐 시민이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city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시민. the people의 뜻이다. 그다음에 fill out. fill out은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러 간다 이럴 때 어떤 뭐 주민 이름 쓰고 뭐 주민등록 번호 쓰고 뭐 주소 쓰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서식이라 그래. 서식. 영어로는 form이죠. form. 그래서 어떤 서식에 빈칸 같은 걸 채워 넣는 걸 fill out이라 합니다. fill out. fill out. fill out. 그러니까 fill out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은 fill out the form 이렇게 써요. fill out the form. 그 다음에 fill out이 문법적으로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the form이라는 목적어를 사이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fill the form out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fill out the form 서식을 작성하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전화번호 쓰는 거 이런 걸 fill out the form이라고 합니다. fill out. 뭐 fill out a questionnaire 좀 뭐 앙케이트 용지 뭐 설문 조사를 하는 거죠. 뭐 fill out departure card. departure card가 출발 카드니까 나라에서 나가는 걸 departure card라 합니다. 출국 카드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넣다 이런 것들. 뭐 fill out personal card. 뭐 개인 인사 기록. fill out an application. application 하면은 뭐 여러분도 어플 하는데 그 뭐 어플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어플 스마트폰 어플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지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fill out an application 지원서를 제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entrance. entrance는 동사형이 enter죠. enter. enter가 들어가다 라는 뜻이니까 entrance는 명사로서 출입구란 뜻이겠죠. 입장, 출입구. entrance. entrance. okay. so entrance. 이런 뜻이고요. 예문. 여기는 뭐, 그 입학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female cadets' entrance in military academies has only a short history. Okay, female cadet entrance. 여성 사관생도에 들어가는 거,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어디에? In military academics. 사관학교. 군사적인이라는 뜻이죠, 군사. 군사학교라는 뜻이죠, 군사학교. 군사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has only a short history. 오직 짧은 역사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엔트런스 하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예문이죠. Female cadets entrance in military academies has only a short history. 오케이. 그다음에 뭐 입학식이란 표현 보이네. 입학식 entrance ceremony죠. entrance ceremony 입학식. The workshop was their first class since they attended an entrance ceremony August 28th. 그다음에 entrance fee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입장료. The entrance fee is 5,000 won for adults, 4,000 won for students. Okay, entrance fee, 입장료. 단어 이렇게 예문과 함께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pamphlet, 아까 brochure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pamphlet, pamphlet이라 많이 하죠. pamp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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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은 책자, 광고를 위한 이런 작은 책자를 brochure 또는 pamphlet이라고 합니다. pamphlet. When can we see the final version of the pamphlet? Okay, 최종 뭐 final version of pamphlet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amphlet. right away. Right away. Okay, right away 할 때 right은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무슨 뜻이다? 즉시 이런 뜻이죠. 즉시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이외에도 right은 권리란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죠. 권리, 오른쪽, 올바른, 즉시, 바로 중에서 여기서 right away 할 때도 이 뜻입니다. 오케이. Right away. 자, right away는 같은 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right away 같은 말은 immediately입니다. immediately 여기 어디 없나? 자, 요거 immediately 꼭 알아두세요. immediately 하고 instantly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right away 하고 같은 뜻으로 알아둬야 될 거. 뭐 instantly, promptly, at once, immediately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right away 하고 같은 말. at once, promptly, instantly, immediately. 즉시, 바로, 지체 없이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irect. direct. direct는 보통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요.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지시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지시하다, 지도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 단어 뒤에다가 이런 거 붙이면 디렉터라는 뜻이고 이게 감독이 되는 거죠. 지시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즉각적인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서는 즉각적인 direct. 예, 여기 안내하다 라는 뜻으로, 지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네요. direct 사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direct way 하면 바로 가는 길이겠죠. direct way 하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다. direct a nation through a war. direct a nation.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through a war. 뭐를 통과하여? 전쟁을 통과하여. 전쟁을 헤쳐나간다는 뜻인 거죠. 뭐 같은 말은 gui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mand,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죠. 명령하다, command, order, order도 명령하다. 뭐 또 다른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Rather, it is the direct result of the influenza's ferocity. 예, 신종플루의 경력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다. Rather, it's the direct result. Direct result가 직접적인 result, 직접적인 결과 이런 뜻이죠. 왜 여기 본문에서는 지도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예,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Content. Content. 그러니까 content. Content. 콘텐츠의 뜻은 만족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내용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는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문장 속에서 콘텐츠가 내용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만족하는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content 하면 아까도 봤듯이 내용이나 만족하는 이란 뜻인데요. constant 하면은 이거는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는 constant. constant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끊임없는 변함없는 constant 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하고 비교해서 얘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 또는 만족하는 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하면 끊임없는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이라 뜻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뭐 컨스턴틀리 이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만나봤습니다. 쉴 새 없이 라는 뜻으로 봤죠. 컨스턴틀리 쉴 새 없이 아마 그 뭐야 개를 뭐 기르는 거에 대한 것들 그런 거 할 때 constant 이런 표현 나왔었어요. 컨텐트 얘는 컨텐트고요. content.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전에서 빨리빨리 안 넘어.
블록이 실패했나?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스트. 자, 포스트는 일단 명사로서는 우편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뭔가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포스트하다, 뭐 게시하는 걸 얘기하죠. 게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게시하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게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우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어? 얘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거 리프레시 되나? 페이지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네. 60명. 그러면은 포스트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Considerate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은. 자, 일단 consider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만나봤어요.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심각하게 고민해보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얘는 형용사형으로서 곰곰이 생각해주는 이란 뜻이니까 그게 사려 깊은이 되는 겁니다. 사려 깊은. Considerate. 그러니까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근데 considerate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다 사전을 불러와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겠네 이게. 일단 이거 얘기했죠. 사려하다, 심각히 생각하다. 이 consider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형용사형이 어딨냐? 여기 안 나오네? 아, 여기 나오네, 형용사형. considerate. 이게 사려 깊은인데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인데, 이거 있죠? considerable. 이 considerable도 consider의 형용사형입니다. 근데 얘는 사려 깊은이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고 상당한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뭐 considerable 뭐 amount 이렇게 하면 상당한 양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considerate가 들어갈 자리냐? considerable이 들어갈 자리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considerable은 상당한, 많은, significant하고 같은 말이고요. 많이 만나봤죠? 이제 significant, import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significant, considerable, considerable. 이거는 이제 considerable도 형용사긴 한데 이건 상당한이란 뜻이고요. considerate, 아 이거 왜 이래? considerate 이렇게 하면 이게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considerate. 같은 말은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thoughtful. 그러니까 considerate은 thoughtful 하고 같은 뜻입니다.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이건 상당한이라는 뜻이었고요. considerable. considerate. considerate. Okay. 계속해서 hesitate네요. hesitate. hesitate. 동사로서 망설이다죠. 망설이다. 망설이다. 보통 뭐 망설이지 마세요. don't hesit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don't hesitate. 그 다음에 이제 hesitate의 명사형이 망설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hesitation이거든요. 그러면 without hesitation 하면 망설임 없이죠. 그쵸? 망설임 없이란 뜻은 앞에 나왔던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right away 하고 왔겠죠. 즉시 망설임 없이. 됐습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without hesitation, right away. 망설임 없이 즉시. 됐습니까? right away 하고 같은 말. instantly가 있었죠. promptly가 있었죠. 그쵸? immediately도 있었죠. immediately, promptly, instantly. 습니까? 망설임 없이 라는 뜻입니다. 쭉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고요.
망설이다. Hesitate. Hesitate. 그다음에 harmful. Harmful. 아까 thoughtful이 사려 깊은 이었으니까 harmful은 마찬가지 형용사일 거고요. 해로운이라는 뜻이죠. 해로운. Harmful. 그러니까 해로운. Harmful. Harmful. 그러니까. 그러면 harmful 같은 단어는 동의어하고 반대말 이런 것들 같은 말과 반대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좀 닫겠습니다. 몇 가지.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일단 damaging 하고 같은 말이죠. harmful, damaging, dangerous 하고 다음에 반대말은 harmless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죠. harmless, 해가 없는, 무해한. harmful의 반대말 harmless. harmless insect, 무해한 곤충이겠죠. 해가 없는, harmful insect, 해로운 곤충이겠고요. harmful, harmless,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harmful. harmful. 그 다음에 inconsiderate가 나오네요. inconsiderate. 자, considerate이 사려 깊은이었으니까 inconsiderate은 반대말이겠죠. 이렇게 in을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inconsiderate.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는.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inconsiderate, 배려심이 없는. considerate, inconsiderate. 마우스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reasonable. reasonable 하면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reasonable, 합리적인, 사리에 맞는. reasonable, making sense의 뜻이죠. making sense, reasonable. 가 빠졌군요. 그래서 반대말은 unreasonable. 뭐 이거 unreasonable은 reasonable의 반대말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예문을 좀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합리적인. 그 호텔 꽤 합리적이었어. 내 생각에는 이러죠. The hotel was reasonable, I suppose. 그다음에 his explanation sounds reasonable to me. 그의 설명이 뭐 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뜻이죠. His explanation sounds reasonable to me. 예, 그럴 듯해. 그러니까 reasonable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reasonable. 그다음에 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ational. 그러니까 reasonable, rational 같은 말 관계입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rational도 이제 reasonable, rational 같은 말인 거고요. 'There has never been any reasonable cause for such apprehension.'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합리적인 어떤 원인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There has never been any reasonable cause. 합리적인 어떤 원인이 근거가 없어. For such apprehension. 그러한 뭐 그러한 뭐 어떤 뭐 apprehension. 이해, 뭐 우려, 걱정, 견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cooperation이 나오네요. cooperation. cooperation. 보통 이렇게 코가 붙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코가 붙은 단어는 코워커란 단어 만나본 적 있어요? 코워커. 아이고
코워커가 동료였죠, 동료. 그렇죠? 직장 동료를 코워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함 코가 붙으면 이게 투게더의 의미입니다. 투게더.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오퍼레이션은 협동이 됩니다. 협동. 코오퍼레이션, 협동. cooperation. 예문 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예문인데요. Instead, it's about cooperation and the right type of cooperation. 그다음에 협력 수준에서도 flexibility가 있을 거다 이러고 있네요. There would also be flexibility in the level of cooperation. Flexibility 하면 뭐 유동성, 유연성 이런 뜻이고요. Flexibility in the level of cooperation 하면 협력 수준에서의 유연성. 협력 수준에서 유연성은 뭐 이제 어떻게 협력할 거냐에 따라서 딱 엄격한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알맞은 협력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뭐 economic cooperation이 보이고 있죠. 경제 협력이겠죠. economic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뭐뭐와 함께 하는 협력. cooperation in 하면 뭐뭐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회 cooperation 뭔가 함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operate라는 단어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데 운영하다, 수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operate가 그러니까 operate가 뭔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코어가 붙으니까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고 함께 일하는 게 협력이죠.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esperate. 뭐 desperate 하면은 좌절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좌절시키다. desperate 좌절시키다. 예, 그래서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이런 뜻입니다. desperate. 얘는 예문이 중요한데요. 일단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desperate. 뭐 a desperate criminal, 자포자기인 범인 이런 뜻인데요. A desperate criminal. 예, 절망적인 범인, criminal이 범죄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be desperate for money, 돈을 엄청 갖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Be desperate for money, something to do. 예, 그다음에 desperate effort, 필사의 노력. Desperate efforts. 예, 절망적인 질병이라는 뜻도 있죠. Desperate illness. A desperate illness. desperate 뭔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desperate 됐습니까? 오케이. 뭐 after 70 desperate days. And after 70 desperate days, we arrive at the South Pole. 오케이. desperate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절망적인 desperate. 그다음에 replace. replace가 놓다, 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eplace니까 다시 놓다라는 뜻이고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교체하다. 어? 명사형은 replacement입니다. replace가 대체하다니까 뭐 replacement. 대체제 이런 뜻이겠죠. 대체제. We need to find a replacement for Sue. Sue를 대체할 사람. A replacement for Sue. 수를 대 수의 후임자 대체자 이런 뜻이겠고요. 예. Meanwhile, I will gladly help in training my replacement. 내 나를 대신할 사람을 gladly 하게 기쁘게 도와드리고 줄 거라고 있네요. Meanwhile, I will gladly help in training my replacement. my replacement 나를 대신할 사람. replace 동사로서 대체하다 대신하다 만나봤고요. replace. 오케이. 뭐 우리 예문어 앞에서 사실 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으로. 오케이. 다음 단어. 자, 카우치가 나오겠네요. 카우치. 카우치는 소파의 뜻입니다. 소파. 카우치 소파. couch. 뭐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표현인데요. 카우치 포테이토의 단어적인 뜻은 소파 감자죠. 근데 뭐 그 가만히 앉아서 뭐 TV 보고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아마 예문에 나올 것 같은데요.
카우치 포테이토 나왔죠. 이런 걸 보고 카우치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 소파 감자 뭐 이런 뜻인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니디가 나오는데 니디는 모의고사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이죠.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좀 어려운 궁핍한 니디 니디. 그래서 예문 한번 만나보면요 뭐 일단 비슷한 말 poor가 있죠. needy, poor 비슷한 말이고요. 예문은 뭐 You always say I should give a hand to the needy. 오케이. 그래서 엄마 당신 항상 나한테 말했잖아. I should give a hand. 내가 도와줘야만 한다고 to the needy.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요거 문법적으로 조금만 설명할게요. 더 니디. 자, 니디가 가난한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죠, 형용사. 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형용사 people하고 같은 뜻입니다. 됐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더 니디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니까 더 needy is 다 더 needy are 다 그니까 needy people 이니까 얘가 안만 길어봤자 복수 day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더 needy. 예, 그 다음에 harsh가 나오네요. harsh는 뭐 가혹한 이런 뜻입니다. harsh wind 뭐 가혹한 바람이겠죠. harsh 거친, 가혹한 이란 뜻이고요. harsh 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harsh light 이런 건 내인후 강렬한 빛이겠죠. harsh light. 그 다음에 harsh terrain 하면은 뭐 이게 지형이란 뜻이니까 가혹한 지형. harsh critic 가혹한 비평가. critic이 비평가죠. harsh demonstration 하면은 또 아주 심한 데모를 얘기하죠. 시위. The direct trigger of a harsh demonstration was Chun's announcement on June 10th.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고리, 촉발제, 트리거 하면 원래 방아쇠라는 뜻인데 직접적인 방아쇠 of a harsh demonstration. 아주 극심한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리거는 방아쇠는 전두환의 6월 10일 뭐 발표문이었다. The direct trigger of a harsh demonstration was Chun's announcement on June 10th.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oughtless가 나오고 있네요. thoughtless의 반대말은 일단 뭐겠어요? thoughtful이겠죠. 그러면 또 thoughtless의 또 다른 반대말은 뭐겠어요? inconsiderate겠죠. inconsiderate. 생각 없는 이란 뜻이죠. 생각 없는 사려 깊지 못한. 됐습니까? 그래서 inconsiderate하고 잠깐만 이건 같은 말이죠. inconsiderate는 같은 말. 반대말이 이제 considerate가 있죠. considerable은 아닙니다. considerate, thoughtful 얘들이 사려 깊은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oughtless, inconsiderate가 생각이 없는 사려 깊지 못한 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inconsiderate thoughtless 생각 없는. 오케이. Okay, the market is not a playground for thoughtless children. The market is not a playground for thoughtless children, he said in his inaugural speech. Okay, 취임사에서 in his inaugural speech에서 thoughtless children, 철없는 아이들 뭐 이런 뜻이죠.
A thoughtless blunder. A thoughtless blunder. Blunder는 미스테이크죠. 그러니까 뭐 동사로서 돼 있는데요. 명사로서 실수란 뜻도 있습니다. A thoughtless mistake, blunder. Okay. It's thoughtless of her. It's thoughtless of her to say so. Okay. 그래서 참 생각 없네. 뭐 이런 뜻이죠. Thoughtless. 생각이 없는. 그 다음에 impatient가 있네요.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입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제 반대말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네요. patient 하면 참을성 있는 입니다. patient는 참을성 없는.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이란 뜻도 있고 환자란 뜻도 있다면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impatient 하면 IM이 붙으면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이겠죠. 참을성 없는 impatient. 참을성 없는. 아이고야. 그래서 예문 만나보면요. The teacher was impatient at our ignorance. 티처가 뭐 하셨다? 참을성이 없어지셨다. 우리들의 무식에. 너무 무식해갖고.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화를 냈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표현은 be impatient for A to do 해서 A가 뭐뭐 하기를 참을성이 없다니까 간절히 바란다,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I am impatient for the ship's arrival. 그러니까 나는 참을성 없어졌다. 배의 도착. 그러니까 빨리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impatient. 그 다음에 뭐 However, I am sometimes too impatient and act too hastily. Okay, 그러나 나는 가끔씩 너무 참을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act too hastily, 너무 급하게 hastily 하면 서둘러서라는 뜻입니다. 서둘러서 행동을 한다. 참을성이 없어지면 서둘러서 행동하겠죠. act hastily 하겠죠. However, I am sometimes too impatient and act too hastily. 다음엔 인터콤. 인터콤은 뭐 인터가 들어가면 내부의 이런 뜻입니다. 내부의. 인터넷이란 단어가 있죠. 내부망이죠. 내부망. 인터넷. 그러니까 내부의. 그다음 컴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 그 건물 안에서 서로 같이 이제 쓰는 전화 이런 걸 인터콤이라고 그러죠. 군의 전화 인터컴. 인터 하면 내부의란 뜻이라 했습니다. 인터. 인터 하면 내부의란 뜻이고요. 컴 하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예,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annoying. 자, annoying은 언어에부터 챙기면 되겠네요. annoy 하면 짜증나게 하다죠. 얘가 짜증나게 하다니까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이 된다 했죠. 짜증나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annoying noise 하면 되겠죠. 짜증나게 하는 소음. annoying noise 때문에 당하면 ed형이라 했죠. annoy를 당하면. 난 짜증이 난다 이런 거 할 땐 I'm annoy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nnoying noise 때문에 I'm annoyed.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고요.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짜증나는 noise에 I'm annoyed. 예문을 만나보면 보통 이게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뭐 여기 나오죠? annoying alarm clocks. 짜증나게 만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시계란 얘기죠. 사물과 보통 사물을 ing형은 보통 꾸며준다 했죠. Here are three annoying alarm clocks that will help students wake up on time. Here are three annoying alarm clocks that will help students wake up on time. 짜증나게 만드는 뭐. And there was also this constant background groan which was very annoying. constant 나오네요. constant. content 하고 비교했습니다. content 하면 내용 또는 만족하는.
이란 뜻이라 했고요. 컨스턴트 하면 끊기지 않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짜증나게 만드는 annoying 살펴봤습니다. Intercom. 아 참 이전 카드가 아니고 다음 카드인데. 자 그 다음에 determined가 나오네. determined. determined. 자 이런 거 있으니까 원래 형태는 determine이겠죠. determine의 뜻은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determining도 있을 거고요. determining도 있고 determined도 있겠죠. determining 하면 결정적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보통 사물을 꾸며주겠죠. 뭐 determining moment 이렇게 쓰겠죠. 결정적인 순간 이런 거죠. 결정적인 순간 determining moment. determined 하면 결정된이라는 뜻도 있고요. 결정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굳건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건한. 그래서 determined는 그냥 determined만 익히기보다는 be determined to do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be determined to do 하면 반드시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꼭 뭐뭐 하려고 하다. be determined to do. 그러니까 그러면 예문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굳게 결심한 determined고요. determined. 오케이. 뭐 determined look 이런 거 있죠? 결의에 찬 표정. 그 다음에 self-determined. 자기 결정에 의한 이런 뜻이고요. 예문은 뭐 많죠. 뭐 이거 좋겠네요. you may be. You may be a determined person with a specific goal. 너는 뭐일 수 있다. 결의에 찬 사람일 수 있다. 뭘 가진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specific goal을 갖고 있는. You may be a determined person with a specific goal. determined person의 뜻이 결의에 찬 사람이라는 뜻이죠. determined person 결의에 찬 사람. 예, 그 다음 단어는 grab이네요. grab. grab은 움켜잡다라는 뜻이죠. grab. 움켜잡다. grab. 붙잡다. grab. 뭐 기본적으로 hold 같은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잡다. hold. grab. grab. 예.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udeness가 나오네요. rudeness. rudeness. rude는 무례한이죠. 무례한이라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어떤 rude한. 근데 여기다 이런 거 붙었으니까 뭐로 바뀌었겠다. 명사로 바뀌었겠죠. 무례함이죠. 무례함. rudeness. 무례함, 예의 없음. rudeness. rudeness. rudeness는 반대말과 같은 말을 잘 정리해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rude, rudely 파생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오네. 그러면 반대말 같은 말. 아이고 1을 빼먹었네. 안 나와? 그러면 자 같은 반대말은 politeness입니다. politeness. politeness. 어디 갔어? 아 이렇게 봐야 되겠네. politeness. 그래서 rudeness의 반대말은 뭐다? politeness입니다. politeness. 됐습니까? 공손함. politeness의 반대말이 rudeness죠. politeness.
그래서 many internet users blame her for her rudeness. Many internet users blame her for her rudeness. 예, 그녀의 뭐 무례함이라 뜻이죠.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blame 비난한다 her 그녀를 왜 for her rudeness 그녀의 무례함 때문에. Many internet users blame her for her rudeness. Blame her for her rudeness. 그녀의 rudeness 때문에 blame 한다 비난한다. 그 다음에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다.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고요. 우연히 마주치다. come across의 같은 말은 come across하고 같은 말은 happen to meet이죠. happen to meet. happen to do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happen to meet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happen to do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원래 come은 오다고 cross는 가로질렀네요. come across가 가로질러 오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However, scientists have recently come across a new phenomenon, mirror touch synesthesia. Okay,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마주쳤다는 얘기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도 되겠죠.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 우연히 발견했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까요? So far, I haven't come across such an area, except for one case. Okay, so far, 지금까지 I haven't come across, 나는 마주쳐 본 적이 없다. Such an area, 그런 지역을, 그런 뭐 영역을. 그 다음에 뭐... It is difficult to come across first editions of early Harry Potter books. Okay,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come across. 우연히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First editions of early Harry Potter books. 뭐 초기 해리포터 책의 첫 번째 초판. 이거 처음 찍어낸 걸 초판이라고 그러죠.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Come across. Come across. 예, 그다음에 tightly가 뭐네요. Tightly. Tightly. Tight는 형용사죠. 왜 이렇게 작아져 글씨가? Tightly. Tightly. Tight가 ly 빼고 tight가 꽉 죄는 조이는 이란 뜻이니까 tightly는 어찌 부사 꽉 죄게. 그러니까 빈 뭐 별로 여유 공간 없게 이런 뜻이겠죠. Tightly. Tightly. 꽉 단단히 어찌시고 어찌시라는 거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니까 부사답게. 뭐 grab 앞에 grab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grab하고 tightly 뭐 grab it tight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grab it tightly 연결해서 grab it tightly 그래서 그것을 꽉 잡아라 이런 뜻이겠죠. grab it tightly 뭐 꽉 잡아 놓치지 않도록 grab it tightly 꽉 쬐게 단단히 뭐 tightly embrace each other 서로 서로를 꽉 뭐 embrace 하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죠. 뭐 be tightly connected, 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She carried a small wooden box held tightly to her. 그녀가 옮겼다, a small wooden box, 작은 나무 상자를 held tightly, 뭐 하면서 꽉 잡으면서 그녀에게. 뭐 put the cap on tightly 뭐 tightly하게 꽉 쬐게 cap 뭐 뚜껑을 put on 씌워 놓는다는 뜻이겠죠. For put the cap on tightly. By holding it tightly, I feel strangely more detached. By holding it tightly, I feel strangely more detached. 뭐 이걸 Her hands were clasped so tightly that the knuckles showed white. Knuckles showed white. 꽉 쬐게. 그 다음에 뭐 같은 말 나왔습니다. Tightly하고 같은 말. Firmly.
이것도 단단하게 라는 뜻이죠. firmly. firmly. 단단하게. 단호하게. firmly. 단단하게. 단호하게. firmly. tightly 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firmly. 이게 이제 어떤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firmly. 뭐 firmly believing 인데요. 굳게 믿다 라는 뜻이겠죠. stand firmly. 단단하게 서 있다 라는 뜻이겠고요. 예문들 만나보면은 이쪽에 있네. 뭐, particularly, the New York administration should keep this firmly in mind. Particularly, the Lim Young-bak administration should keep this firmly in mind. Keep this 하면 이것을 되새기다. Firmly in mind, 마음속 단단하게 굳건하게. I think he firmly believed that the stem cells existed. Washington retired in 1797, firmly declining to serve for more than 8 years as the nation's head. Firmly declining. Decline도 많이 쓰이는 표현도 decline. 거절하다죠, 거절하다. Declining. Declining의 뜻인데 decline은 declining. 거절하다. Firmly declining. 굳게 declining 하면서, 거절하면서. We will try to revitalize property transactions among people who have actual demand, while firmly keeping our policy of stabilizing the property market. Okay,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문장들 영화 읽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굳게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제 뭐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부동산 뭐 집이나 땅이 필요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소프트니 나오는군요. 이제 소프트. 소프트 하면 동사입니다. 부드럽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게 만들다. 소프트. soften. 그러니까 soften. 발음 뭐 soften 이렇게 하고요. 반대말은 딱딱하게 하다 하고 싶으면 harden 하면 되겠죠. harden. soften, harden. 동사로서 서로 반대말입니다. soft하고 hard가 반대말이듯이 soften과 harden 서로 반대말입니다. soften. 아이고. 잠깐만요. 오케이. s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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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en bread and milk. 뭐. soften bread and milk. 오케이. bread를 부드럽게 한다. in milk, 우유 속에 넣어서 이런 뜻이겠죠? soften bread and milk. 그 다음에 shameless가 나오네요. shameless. shame 하면 부끄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shame. 근데 shameless니까 뭐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이라는 뜻이겠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sh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shameless. how shameless you are. 너 정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구나. shameless. shameless. shame이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shame. 부끄러운 줄 모르는 shameless. shameless. 그래서 the politicians have become so shameless because they are not desperate. Okay, 정치인들이 have become so shameless. 뭐 해왔다? 그렇게도 부끄러움이 없어져 왔다. 파렴치해져 왔다. Because they are not desperate. 그들이 desperate 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desperate도 중요한 어휘죠. 그렇죠? The politicians have become so shameless because they are not desperate. Not desperate. desperate 하지 않기 때문에.
Exhausted. Exhausted. 자, exhausted가 있다는 얘기는 exhaust가 있다는 얘기고요. Exhaust. 얘는 동사로서 지치게 하다겠죠. 지치게 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exhausting이 있을 거고요. ing요. 얘 뜻은 동사의 뜻을 ing가 가져오면 그대로 하는이죠. 하는. 지치게 하는. 지치게 하는. 그리고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지치게 하는 걸 당한.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친이 되겠죠. 지친. I'm exhausted 하겠죠. I'm exhausted. Exhausted. 됐습니까? 그래서 tired보다 좀 더 tired하고 비슷한 뜻인데 tired하고 비슷한 뜻인데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다. 피곤한. 그래서 very tired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죠. very tired, exhausted.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보면 뭐 Teens always have a biological reason why they are so exhausted in the mornings. Teenagers also have a biological reason why they are so exhausted in the mornings. Okay, 10대들에게는 biological reason, 생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유는 이유인데 그들이 아침에 엄청 피곤해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okay, biological reason why they are so exhausted. 그들이 엄청 피곤해하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And I am emotionally exhausted from trying to be supportive of my mother. Annie, I am emotionally exhausted from trying to be supportive of my mother. Okay, 나는 감정적으로 지쳤다는 얘기겠죠. I'm emotionally exhausted. 감정적으로 지쳤어. Emotionally 하게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Exhausted 기진맥진한 나 완전 지쳤어. represent. represent은 대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표하다. represent. 대표하다. 또는 표현하다. 자, represent는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나타내다인데요. 단어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represent. Yeah, 대표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represent, 대표하다. 대변하다.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Okay, 대표하다 라는 뜻도 있고 해당되다 라는 뜻인데 This contract represents 20% of the company's annual revenue 하고 있네. 아, revenue 하고 있죠. This contract represents 20% of the company's annual revenue. 예, 그래서 이 계약이 상당하다, 해당된다, 똑같다. 회사의 연간 수익, annual revenue, 연간 1년마다 every year의 뜻이고요. revenue, 수익이죠, 수익. 뭐 이외에도 the union represents. The union represents over 200,000 teachers. 예, 20만 명이 넘는 대변하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뜻이 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하다, 대신하다, 그 다음에 해당되다. 그 다음에 자, representative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representative. 대표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대표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대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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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 representative. 대표, 대표자. 됐습니까? represent, representative. 그래서 represent 였고요. represent. represent. 뭐 represent graphically 뭐 누구야? 이건가? 얘 또 왜 이래?
야, 왜 이러냐? 그러니까 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리마인더가 있네요. 리마인더. 리마인더는 뭔가 까먹지 말라고 되새김질 시켜주는 거죠. 너 이거 깜빡했지?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 라는 뜻의 리마인더. 리마인더. 제가 그래서 까먹을까봐 그걸 방지해주는 걸 리마인더라고 하고요. 앱도 있습니다. 리마인더 앱 이러면서 까먹지 않게 해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Reminder. 오케이. 그래서 Reminder 뭐 이런 뜻이죠? The sound of the bell served as a reminder that I had an appointment at 6. The sound of the bell. 그래서 종소리가 served 역할을 했다. As a reminder. 뭐로써? 기억이 다시 나게 하는 거로서의 역할을 했다. 기억이 어떤 데라 had an appointment. 내가 약속이 있었다. At 6. 6시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Served as a reminder. The sound of the bell served as a reminder that I had an appointment at 6. 그 다음에 뭐... The ranking is another reminder that we must get serious about reforms. Okay, 그래서 ranking이 순위가 is another reminder. 또 다른 뭐 그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었다. That we must get 우리가 get 해야만 한다. Serious about reform.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serious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게 순위였다. 뭐 순위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보다 뭐 등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명심하자. 리마인드 하자. We must get serious about reform.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자. Okay, far from. 뭐뭐와는 먼. 거리가 먼이라는 뜻이죠. Far from. Far from. Far from this. 이것과는 많이 다른. 이것과는 거리가 먼. Far from this. 전혀 뭐뭐가 아닌. 이것과는 거리가 멀면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Far from. Far from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Okay. Falling in love is a little bit far from 2NE1's fun and fast music style. Okay, 그래서 노래 제목이겠죠. Falling in love이란 노래가 있는데 is a little bit far from. 약간은 거리가 있다. 2NE1의 fun and fast music style과는 좀 그동안 해왔던 음악과는 far from 거리가 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far from far thing being favorable 하면 호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favorable 하면 유리한 이런 뜻입니다. 유리한 favorable 한 것과는 favorable. 거리가 멀다. The economic situation in and around the country. 뭐 나라 안과 그리고 주변이라는 뜻이죠. In the country, around the country. 나라 안, 나라 주변. The economic situation in and around the country is far from being favorable. Okay.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다, 좋지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Is far from being favorable. 오케이. 다음 문장 가면 되겠습니다. Okay, run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달아나다겠죠. 뭐뭐로부터 달아나다. Run away from. Run away from. Run away from. 뭐, run away from the enem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적으로부터 도망가다. Run away from.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Run away from. Along with. Along with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뭐뭐와 함께. Along with me. 나랑 함께. Along with. Along with me. 나와 함께. 그러니까 with만 해도 뭐뭐와 함께인데요. Along을 넣으면 줄곧 뭐 이런 뜻입니다. 쭉 나와 함께. Along with me. 그래서 뭐 예문. 오케이. 그래서 조종사 두 명과 그것은 운반할 수 있다. Nine armed soldiers or 16 unarmed persons along with two pilots. 두 명의 조종사와 함께 아홉 명의 무장한 군인이나 또는 16명의 무장이 없는 사람들을 캐리 할 수 있다. Along with 뭐뭐와 함께. It can carry nine armed soldiers or 16 unarmed personnel along with two pilots. Along with
특별하게 뭐 along with recognizing 뭐와 함께 알아보는 것과 함께 무엇을 the need for while white hackers 뭐, white hackers를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Britain's Queen Elizabeth II, along with other world leaders, expressed their sorrow. 예, 그래서 뭐 다른 전 세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expressed 뭐했다 표현했다 their sorrow 그들의 슬픔을 표현했다 애도했다 슬퍼했다. Britain's Queen Elizabeth II, along with other world leaders, expressed their sorrow. 예, along with other leaders의 뜻이 전 세계의 다른 지도자와 함께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지던데요. 이거 should do 하고 같습니다. Should do 뭐뭐 해야만 한다.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 should do 하고 같습니다. Be supposed to do, should do. Okay. Be supposed to do, should do. 예, 그래서 뭘까요? 네, 이렇게 나오네. Also, is the soup supposed to be a bit green? Okay, also, should the soup be a bit green?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또한 국물이 약간은 초록색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야? should의 의미입니다. should be supposed to 뭐뭐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뭐 뭐 요런 내용 못 가요? I think December 54th was supposed to be 그렇죠. 뭐 누가 날짜를 잘못 썼나 봐요. 12월 54일 이렇게 썼으니까 인 것 같아요. should be 24일을 54일로 잘못 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I think December 54th was probably supposed to be 24th. 아마도 뭐뭐인 것 같아요. Be supposed to do.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in 듯 되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be supposed to happen 이런 것도 있네요. 발생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should happen의 뜻입니다. Should happen. Okay, 그다음에 pick up the intercom. Pick up the intercom은 뭐 인터콤 그러니까 전화가 인터콤이 왔으니까. 그걸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Pick up the intercom. 인터콤을 받다. 내부 전화기를 받다. Pick up the intercom. 뭐 pick up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집어드는 걸 pick up이라고 할 수 있죠. 집어들다 pick up. 그럼 얘 반대말이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 좀 이따 나올래나? 네.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 반대말은 pick up the intercom은 좀 쉬운데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은 꼭 외워두세요. 일단 to one's surprise. 자, 이게 뭔 소리냐? 누가 놀라게도 라는 뜻입니다. 누가 놀라게도 라는 뜻인데 이게 내가 놀라게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소유격 my를 넣으면 된단 말이야. to my surprise 하면 내가 놀라게도 라는 뜻이고 뭐 그 남자가 놀라게도 하고 싶으면 to his surprise 이렇게 쓰고요. 뭐 to her surprise 이런 식으로 to my mother's surprise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놀랍게도 라는 뜻이고요. 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to my surprise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네,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맞게 소유격을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뭐 much to my surprise I passed 이런 것도 있네요. Much to my surprise I passed. 그래서 내가 엄청 놀라게도 난 통과했어 이런 뜻이겠죠. Much to my surprise, I passed. 네, to my surprise, she really enjoys her life in a 뭐 ghetto bago 하고 있네요. To my surprise, she really enjoys a life in a ghetto bago. 네, ghetto bago가 이런 뜻이겠죠. 낡은 캠핑카. Ghetto bago.
To my surprise, she really enjoys a life in a ghetto bugo. Okay, 내가 놀라게도 뭐 뜻입니다. To one's surprise. 누가 놀라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hang up이 아까 pick up의 반대말입니다. Pick up the intercom은 인터콤 받는 거고요. Hang up the intercom은 전화 같은 거 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Hang up. Hang up. 그러니까 hang up 전화를 끊다. Hang up. 뭐 don't hang up the phone please 하면 되겠죠. Don't hang it up 하겠죠. 그거 끊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Please, Abby, use your influence to get people to hang up and drive. 예,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전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뭐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겠죠. Abby 씨, 제발 use your influence. 당신의 영향력을 좀 사용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people to hang up and drive. So ge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화 끊고 운전하도록 좀 시키기 위해서 influence 영향력을 좀 use 사용해 주세요. Influence. Hang up. Please, Abby, use your influence to get people to hang up and drive. 예, 그다음에 뭐 은퇴하다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Just click it and hang up. 눌렀다 그냥 끊어. Why did you hang up? That hang up이 또 걸다라는 뜻도 있고요. 일단 전화를 끊다라는 뜻으로 본문에 사용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in a moment 하면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겠죠. In a moment. In a moment. 잠깐 동안 곧 바로 in a moment. Soon의 뜻입니다. Soon. In a moment. 순식간에. 예문 만나보면 같은 말 아까 봤던 거 보이죠? In a moment, immediately, at once, right away 같은 것들. In a moment 하고 right away 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In a moment가 immediately 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 I'll show you in a moment. That's actually quite useful. 뭐 이러고 있네요.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있죠. I'll show you in a moment. That's actually quite useful. 잠시 후에 I'll show you immediately soon. In a moment. 그 다음에 the same as before. 전과 똑같이 라는 뜻이겠죠? The same as before. The same as before. The same as before. 전과 똑같게. The same as before. 전과 똑같이 라는 뜻이죠. The same as before. The same as before. The same as before. 전과 똑같이 What can you do to a symmetric object? 대칭인 물체라는 뜻입니다. 대칭인 물체. Symmetrical object. Move it in some way. 뭐 조금 움직여봐. So it looks the same as before. What can you do to a symmetrical object? Move it in some way so it looks the same as before you moved it. Okay, the same as before you moved it. 네가 그것을 옮기지 전과 똑같이란 뜻이죠. Okay. I couldn't really walk away in quite in the same way as before. 뭐 전과 똑같이 the same as before였습니다. The same as before. 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하던 대로. 자, 그다음에 once and for all의 뜻은 한 번 그리고 모든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로 쭉 이런 뜻입니다. 이후로 쭉 once and for all 이후로 영원히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 이후로 영원히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한 번 그리고 쭉 이란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Once and for all. 한 번 그리고 이후로 쭉 최종적으로. Once and for all. 오케이. 최종적으로. Once and for all. 뭐 적당한 게 예문 있나?
eventually 하고 왔죠. once and for all 하고 eventually 하고 같은 뜻입니다. 결국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란 뜻하고 같으니까 once and for all 결국 최종적으로 eventually 하고 once and for all 하고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마침내 이런 뜻이고요. once and for all eventually 그 다음에 ask A to do 일 것 같은데 ask A to B가 아니고 이게 동사인데 ask A to 여기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겠죠? 오케이. 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B 하면 명사가 올 것 같은데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o 뭐 적당한 거 없나? A가 B에게 요청한다는 뜻이네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요청한다. To give him. 그에게 달라고. 주라고. 뭐 이런 예문이네요.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o. 여기 뭐 if you ask a girl to draw a picture of an engineer 만약 네가 요청한다면이죠. 만약 네가 요청한다면 여자애한테 뭐 해달라고 그림 그려달라고 뭐의 그림 기술자의 엔지니어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다면 뭐 이런 얘기죠. Ask A to do. If you ask a girl to draw a picture of an engineer, she's gonna draw a geeky old guy with hair like Einstein and a lab coat and a pocket protector. 여자아이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기술자가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있다. 뭐 이런 예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do's and don'ts 하면 이게 해야 할 것들이란 뜻입니다. 해야 할 것들과 그 다음에 얘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겠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와 don'ts가 있다.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 and don'ts. Okay. 예문은 여기 없네. 그러면 여기에 예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There are five do's and don'ts that you must follow.' 그래서 네가 따라야만 할 다섯 가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There are five do's and don'ts that you must follow.' 예, 여기 조금 잘못됐고 여기 apostrophe 있어야 되겠습니다. 'do's and don'ts.' 여기도 조금 예, apostrophe들이 왜 이렇게 없어? 예. There are do's and don'ts.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there are니까 뭐뭐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There are do's and don'ts. There are do's and don'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ay too far. 이 way가 길이란 뜻 말고 매우란 뜻도 있습니다. 매우 엄청 멀리, way too far. 엄청 멀리. Way too far. 엄청 멀리. 엄청 지나치게. Way too far. Way too far. Way too far. 뭐 적당한 예문. 아, 딱 긴 예문들에 있네. 좀 짧은 예문 없나? Way too far. 오케이. 뭐 first they cut wages 먼저 그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then they started laying people off lay off 하면은 그만두게 하다 퇴직시키다 그들이 사람들을 퇴직시키게 하다니 they've gone way too far 그들은 너무 갔어 너무 지나치게 해버렸어 first they cut wages then they start laying people off they've gone way too far
wages. wages, 임금, 급료란 뜻이고요. lay off, 그만두게 만들다. lay off. Okay, you are taking the joke way too far. 농담이 way too far 하시네요. You're taking the joke way too far. You're taking the joke way too far. Way too far. 너무 심하게. That's all. 뭐 그게 다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전부야. That's all. That's all.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how shameless. How shameless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라는 감탄문이겠죠. How shameless. How shameless.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지. How shameless. 얼마나 좀 생각이 없는지. How thoughtless. How shameless. How shameless. 그 다음에 자 couldn't stop thinking about. 자 여기에서는 can't stop doing입니다. Can't stop doing. 뭐뭐를 멈출 수가 없다.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기 not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가라는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 계속 생각난다라는 뜻입니다. Couldn't stop thinking about. 계속 생각난다. Couldn't stop thinking about. 그러니까 couldn't stop thinking about you. 네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이런 뜻이겠죠? Couldn't stop thinking about. Couldn't stop thinking about. 그래서 뭐뭐만 생각난다 이런 뜻입니다. Couldn't stop thinking about. Couldn't stop thinking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더비 더비입니다.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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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그래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고요. 여기에 더비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죠. 주어동사 나오고 또 더비 다음에 또 주어동사 나옵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고요. 더비 더비. 그래서 얘는 이제 예문으로서 익히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간단한 예문은 더 more 그 다음에 더 better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더 more 더 bett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조금 문장이 더 more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 거 뭐 없나? 더 slimmer 더 better 해볼까? 아, 뭐 마땅한 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일단 뭐로부터 왔냐? If you have more time, you can consider 하지 마. 자, if you have more time, you can consider it more carefully가 무슨 뜻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에 비교급이 있죠, 비교급.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비교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비 더비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더비 더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시간이 더 있다면 너는 그것을 더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심사숙고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너에게 시간이 더 있다면 너는 그것을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뜻인데요. 얘가 같은 표현이 뭐냐 여기에 비교급이 있죠. 저 그러면 이제 비교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더를 쓰면 the more time you have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네가 시간이 더 있을수록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가져옵니다. 또 이제 더비 더비 한다 했으니까 더비 주어 동사 나오고요. 여기 주어 동사 있잖아요. 얘가 앞으로 가면서 더를 달고 왔고 됐습니까? 또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또 더 more carefully 더 세심스럽게 더 좀 더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more time you have the more carefully you can consider it 이런 식으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더비 더비 라고 여러분 중3 때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과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The more time을 you have 할수록 the more carefully하게 you can consider it. 이렇게 만약 네가 시간이 더 있으면 너는 그것을 더 carefully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더비 더비입니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겠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자, at the same time은 같은 말 중에 되게 긴 게 하나 있거든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요. Simultaneously란 말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종종 나옵니다. 이거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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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same time 하고 같은 뜻입니다.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됐습니까?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그다음에 go ahead. Go ahead는 뭐 보통 뭐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 대답이죠. May I? 뭐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No, go ahead. 하려던 대로 해라 이런 뜻이겠죠? Go ahead. Go ahead. 원래 뜻은 뭐 앞으로 가다 이런 뜻인데 뭐 하려고 하던 대로 하세요. Go ahead.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 Go ahead. 뭐 앞서가다라는 뜻인데요. 하려던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승낙이나 허락이 뜻이죠.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tired and worn. Tired and worn. Tired and worn. 이게 지친,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뭐 이런 뜻입니다.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그러니까 뭐 매우 지친 걸 표현하는 겁니다. Tired and worn. Tired and worn. Tired and worn. 자, worn의 worn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where의 3단 변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where의 3단 변신이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니까 where의 3단 변신이 어디다 했어? 여기에 where 과거형이 were고요. 그렇죠? 과거형 were고 그 다음에 PP형이 worn인데요. 근데 이제 where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뭐 일단 입고 입다라는 뜻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닳다, 낡다, 헤어지다. 헤어지는 게 안녕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헤졌다 이래서 옷이 뜯어진 걸.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뜻의 PP형이니까 그래서 입장 바뀌는 닳게 된, 낡아진 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닳아 빠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나게 한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요. 구멍이 난 이런 뜻이 입장 밖에는 어떤 뜻이니까 구멍 나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해진, 다른, 몹시 지쳐 보이는 같은 말은 weary가 있고요. weary weary tired and weary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tired and worn에서 worn의 같은 말을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weary. 됐습니까? worn. tired and worn 해도 되고, tired and weary. weary. 됐습니까? 이것도 지친이라는 뜻입니다. weary. 그리고 tired and worn은 앞에 나왔던 뭐하고 같은 말이다? exhausted하고 같은 말이겠죠. tired and worn, exhausted. exhausted 앞에서 살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tired and worn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be about to 또 나왔네요. be about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be about to do 하면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라는 뜻이었죠. be about to. be about to. be about to. 오케이, 예문 좀 만나보면요. 뭐 this may be all be about to change. 이것이 아무래도 막 바뀌려는 참이다 라는 뜻이겠죠. This, however, may all be about to change because something very strange is going on. 예,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마 모두 바뀌려고 하고 있어.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 게 진행,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This, however, may all be about to change because something very strange is going on. Be about to change. 막 바뀌려고 하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단어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3과 본문. 이 자료를 드리는 게 낫겠네. 잠깐만요. 뭐 프린트 하나만 해드릴게요.